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실 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가난으로, 어떤 때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어떤 때는 직장의 위태로움으로, 어떤 때는 사람들과의 꼬임으로, 그리고 가정의 혼란으로, 이런 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장에서 두 가지의 시각적인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배띠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병에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다고 하는 비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그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입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썩은 배띠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은 마음이 강박해진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해 허리띠의 징표를 통해서 교만한 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띄어라. 좀 지나니까 다시 그 배띠를 갖다가 유브라데스 강에 갖다 이제 묻어라. 그래서 그 말대로 유브라데스 강가에 바위 밑에다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얼마가 지난 뒤에 그 배띠를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땅을 파고 캐냈습니다. 그랬더니만 내 허리에 떼어봐라. 그 사이에 여러분, 이 배띠는 썩어서 멜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배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과 관련된 물건입니다. 제사장이 이 모시로 된 배띠를 가지고 허리에 매게 되어 있었는데요, 제사장 하면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었고,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사 제사장 민족으로 뽑아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오늘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어요. 오늘 본장에서 조금 뒤에 다루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랄 때, 야, 너 말 좀 잘 들어라,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아빠 말 잘 들어라, 고분고분하라, 순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 잘 들으라고 그랬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나와 그 약속되어진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샘플로 뽑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대표적인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인물로 세워주시겠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대까지 계속해서 자자손손이 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 이걸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화롭고 귀한 사명이며
직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띠란 혼자 존재할 수 없고요. 사람의 허리에 띄어질 때 배띠의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죄악의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신령한 하늘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쫓다가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은 배띠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짝에 쓸 데가 없고 이 배띠는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뽑아 세우셨는데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줬는데 지금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 예언의 행동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래서 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이 밝게 안다. 쓸모가 없다는 거죠. 모래를 밟고 다니듯이, 길바닥에 그 자갈을 밟고 다니듯이 더 이상 소금으로서의 진가가 없고 소금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젊은이들로 존재 가치를 지금 지니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겠다. 여러분은 뭐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또 여러분 세대는 알 수 없어요. 목사님 세대만 해도 시골에서 어릴 적에 자라날 때 이렇게 부모님들이 키질을 많이 했어요. 넓적하게 생각하지 키질을 해요. 참 이게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알곡과 모래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으면 알곡은 굴러서 안으로 오고 모래만 나오면 탁 쳐가지고 모래를 버려요. 나도 해봤는데 이거 리듬 타야 돼요. 그냥 이러다가는 알곡이 다 튀어나가요. 딱 던지고 다시 이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키질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이 말은 영적으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은 천국에 올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뭘까요? 천당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주도 가서 어느 커피점을 갔습니다. 난 처음 갔는데 목사님들이 여러 차례 거기를 이용하더라고요. 그 주인에게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당에 나간대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성당이나 교회나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 불교도 하나님 믿고 무속하고 미신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달라요. 그리고 자매님은 차라리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진솔하게 그것만 믿으면 좋겠는데 깊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구원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리는. 그래서 거기는 성인 숭배 사상이 있고 마리아도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는데 이 모든 것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바가 있어요.
그 다음날 우리 일행조의 장로님이 그 마무리 해야 된다고 막 저녁 먹고 가자고 그래서 무슨 마무리인가 했더니 어제 저는 복음 마무리하지 못한 거 또 해야 된다고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래서 다시 복음 제시를 했어요. 우리 종의 부총회장님도 하고 그 영접 기도를 시키고 따라하도록 하고 그런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은 정말 있나요? 귀신을 봤나요? 또 이렇게 반문을 해요. 만약 귀신의 세계가 없다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다면 귀신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권선동 땅에 개척하고 참 많은 사람들, 무당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 고쳤던 사건들, 그들을 통해 확인했던 귀신의 역사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을 만하게 설명을 해주고 온 적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넣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알맹이 없는 교회 운명이 썩은 배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명자의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배띠를 사서 허리에 동이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사랑의 띠, 말씀의 띠, 순종의 띠로 무장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에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유브라데스 강가에 갔다 묻었다가 꺼내왔는데 물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못이, 배띠는 땅속에 물 있는 곳에 묻어놓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정나라하게 아주 리얼하게 설명한다면 요즘은 화장 문화지만 옛날에는 매장 문화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 시신을 삼베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싸고 묶어가지고 땅속에 묻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삼베가 다 썩어서 흔적도 없이 없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유브라데스 강가에 갔다 묻었고 다시 꺼내오라고 그랬고 꺼내서 허리에 뛰라고 그러는데 허리에 뛰려고 그랬더니 이 기능이 다 소실되어 있고 상실돼서 쓸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은 묵히거나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재능들, 이걸 묵히지 마세요. 썩히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재주를 갖다가 그냥 감춰두고 사용하지 않는 걸 썩히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썩히고 있다. 바로 이 말씀은 묵히거나 썩히지 말라는 겁니다.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죄악 속에 복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민수기 10장 9절로 10절에서 힘있게 나팔을 부르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2절에서 다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띠가 사람의 허리에 매여 있을 때 효과가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허리띠를 메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데 이 배띠를 맸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유브라 데려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도 우리와 약속한 걸 우리가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띠를 허리에 감고 다닌 것입니다. 배태된 유다가 하나님의 허리를 떠나 우상의 허리에 매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유다는 썩은 배띠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자기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자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도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눈물, 고통, 애통, 그리고 사망이 사라지고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있으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너희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 우리가 주님과 일치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띠 교훈을 통해 성도의 사명을 다시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절로 17절에서 가득 찬 포도주병의 교훈이에요. 본문의 비유는 술에 그 만취된 자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술꾼들은 술이 많으면 좋아합니다. 일단 술이 많아요. 그래서 그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완전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꼭지가 떨어져서 비틀거리기 시작하는데 방향감각을 잃었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술에 취해서, 향락술에 취해서, 죄의 술에 취해서 방향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술 취한 사람들 보셨죠? 술이 잔뜩 취한 사람 그러면서 아무한테나 시비 붙어요. 뭐 지나가는, 야! 뭐야? 그런데 말도 듣지도 않아요. 뭐라 그러면, 뭐? 왜? 그냥 아나무인이고 천하가 다 제 건 줄 알아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방향감각 잃었어요. 우리가 주일이면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찾아오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의무를 쳐버리고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함이 없이 오히려 반항하는. 뭐?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뭐라고? 왜?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이러면서 반항하고 반발하고. 예레미야 선지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이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판단이 흐려졌고 방향 감각이 없어졌고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현주소를 잃어버린. 오늘 우리는 신앙의 현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옳게 되어 있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경 그냥 읽어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냥 뭐 배띠가 많이 나온다. 유브라데스 강 뭐 묻어라 캐라. 허리에 띄어봐라. 그게 어쨌다는 거냐?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꽉 찼다. 기분 좋겠다. 그거 먹고 뿅 가서 참 좋겠다. 여러분 그냥 성경 읽어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지만 그래서 교회 나와서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고 여기에 담겨진 이 아주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무언지를 캐내는 거, 이걸 목사가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이런 뜻이 담겼습니다. 이런 교훈이 담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오늘 교회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다수 다량이면 좋아합니다.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의미를 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선입관이 잘못되면 마음의 흑심이 있으면 판단이 완전히 흐려져서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 분별력 상실하잖아요. 완전 폐륜하잖아요. 지 부모도 모르고 댐비고 막. 이게 폐륜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자, 그들을 아들로 삼고 그들을 모델로 뽑아서 선택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교만한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법문 16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침침한 흑암 중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캄캄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이런 상태를 앞이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데 캄캄하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뭔가 사방으로 꽉 막혀가지고 도무지 답답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를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앞이 캄캄하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앞을 캄캄하게 만들겠다. 이 교만한 자들의 앞길을 캄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캄캄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얼마나 공포감이 생기겠습니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게 하신다 그랬어요. 10절에서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좀 들어라 말 좀 잘 들어라 이러는데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제발 내 말 좀 듣고 교만해서 떠나라 좀 내 말에 귀 좀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사막의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어떤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일단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세상을 말하는 거고 세속적인 걸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큰 망신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망신 쌀뻗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면 우리는 낭패를 겪는다는 겁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바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 낯선 길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그 안내를 받아 가지 않습니까? 좌회전, 우회전, 어디 카메라 알려주는 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이 말씀이 좌로, 우로, 우회전, 좌회전, 직진, 카메라, 위험지대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말씀에 거하는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고,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고, 말씀 속에 깊이 빠진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초계같이 날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이제 알곡을 다 떨고 부스러기, 검불 이런 게 초계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오는 그 바람이 세차게 뜨거운 바람으로 불면 이게 그냥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기대고 의지했던 거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멸망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타인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심령을 돌아봐야 되고,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깥에다가, 외부에다가 책임을 돌리려고 해요. 나는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아닌데 뭐 시대가 어째서, 나는 아닌데 목사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내부에서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언제라도 우리를 뜨거운 사랑의 가슴으로 품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안기기만 하면 덥석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이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아야 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찾아야 되고, 잃어버렸던 본분을 다시 되찾아야 되고, 성도의 가치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캄캄함이 없이 서광이 비추게 하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